연일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빗줄기는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며 내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부산은 앞으로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모레는 모처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거제와 통영에는 강풍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순간적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강풍특보는 오늘 오후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구름이 퍼져 있습니다. 남서풍을 따라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특히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23도, 양산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거제가 26도, 창원과 양산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온 뒤 7월의 첫날인 모레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날이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